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의철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상한 나라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는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생명체에 기생해서 사는 좀 이상한 존재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에다가 이상한 나라에 뭐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요,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조금 약간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나라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고요. 이러한 제목 하에서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요, 제가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뭐 지난 한 30년 동안 뭐 유행했던 많은 감염 질환들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바이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 최근 2, 3년 동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것만 제가 몇 개만 강조해서 보여드리더라도 이 서아프리카에서 2014년도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저희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2015년도에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가 저희 한국에서 있었었죠. 또 이제 그것이 또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브라질을 비롯한 이 남아메리카 쪽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서 많이 뉴스에 나왔던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도 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런 그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뭐 학문의 영역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뉴스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들이 이런 뉴스나 이런 것만 보게 되면 현대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저희 인류는 계속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바이러스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판화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천연두라고도 알려져 있고 저희가 두창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그 피부 질환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환자에서 뭐 어떤 식으로 피부 병변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잘 기술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이것만이 아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요. 굉장히 여러 번의 굉장히 어떤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굉장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요. 1918년도에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요. 굉장한 대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뭐 제가 직접 봐서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였는데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에서 이 전장에서 이 뭐 총칼로 사망한 군인보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돼서 사망한 군인이 더 많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대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고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요즘에 이제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것들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인 때 이 바이러스에 걸리셔가지고 다리를 좀 불편하게 쓰신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최근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 있습니다. 이 에이즈라는 이 질병은 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기술이 됐는데요. 보고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HIV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는 것이 또 알려지게 되었죠.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에이즈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막 사망이 이르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80년대 그 초반부터 이러한 약들이 나올 때까지 한 10년 넘게 동안 아마 인류한테 이 에이즈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기도 하고 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영화들 같은 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소재로 다루는 그런 영화들 또는 뭐 소설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의 특성을 얘기하려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트의 첫 번째 제목을 바이러스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제목하에서 이 백그라운드를 제가 지금 해놓은 이 사진은요 사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균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저희 장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균인데요. 그거를 여기다가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강연 시간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요, 크기가 상대적으로 세균도 작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바이러스는 그거랑 또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가, 그걸 그 비율을 맞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의 모식도이긴 합니다만 그 스케일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일부러 제가 그려놨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작습니다. 세균에 비한다면은요. 그래서 보통 여기도 보시면은 그 척도가 100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큰 바이러스도 있고 작은 바이러스도 있죠. 이 100나노미터보다요. 이제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확대해서 이 모양들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여기에 크게 두 클래스의 바이러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제목에서 이 바이러스는 일반 생명체랑은 좀 다른 면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 강의 앞 강의에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앞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은 모든 생명체는 유전 물질로서 DNA라는 것을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그 이상한 면이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RNA를 또 유전 물질로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양을 논하기 전에 DNA로 된 바이러스도 있고 RNA가 유전 물질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모양을 좀 보면은요. 모양이 크게 보면 너무나 지금 바이러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모양이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에 있어서도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이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단백질 껍질을 싸서 이렇게 DNA나 RNA를 싸서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정20면체 구조를 가진 아주 잘 이렇게 좀 구조화된 그런 구조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또 얼핏 보기에 두 번째로 보이는 것들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맨 바깥을 보면 왠지 뭔가 이 모식도에서도 뭔가 좀 흐물흐물할 것 같은 이런 걸로 지금 쌓여진 이런 또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밖에 있는 이 막 같은 구조가 사실은 지질 이중층 구조입니다. 저희가 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면 이 앞 강의에서도 나왔겠지만 세포에 있는 세포막 또는 세포 안에 있는 핵막 이런 세포에 있는 모든 막 구조들은 지질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 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와 유사한 성분의 그런 지질 이중층 막을 바깥에 싸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DNA나 RNA를 안에 가지고 단백질 껍질이 있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가 되겠죠. 이런 지질 이중층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증식하고 세포에서 나올 때 세포에 있는 막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유래 자체는 세포라는 것이 되겠죠. 일단 제가 이제 모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좀 더 아주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이제 모양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사람한테 감염, 이 세포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균, 세균도 또 그 자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박테리오파지의 일종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시면은 뭔가 달 착륙선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아주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거, 누군가 인위적으로 막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 이제 사진을 보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모양을 봤으니까요. 어떻게 생겼나를 봤으니까 그 안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도 어쨌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전 물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결국은 이 내용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특성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그림에서는 DNA가 맨 위에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 RNA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프로틴이라고 단백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말고도 모든 동물, 식물, 세균 등에 있는 일반 생명체에 있는 유전 정보의 흐름도를 보여드리는 거죠. 저희가 보통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DNA상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유전 정보가 결과적으로 어떤 저희가 보통 뭐 피노타입이라고도 하는데 표현형.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결국 그런 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RNA는 그 DNA로부터 프로틴,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메신저 RNA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명체의 규칙인데 바이러스는 약간 특이합니다. 아까 제가 그 유전물질이 DNA인 경우도 있지만 RNA인 경우인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그 존재 자체가 유전물질이 RNA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벌써 이 규칙에서 뭔가 좀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요, DNA, RNA 딱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파란색을 보시면 RNA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RNA가 두 가닥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빨간색들을 보시면 DNA가 유전물질인 경우인데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닥인 경우도 있고요. 두 가닥인 경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지만 바이러스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지금 유전물질들도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제각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규칙을 좀 안 따르는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바이러스들도 큰 틀에서는 그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물질인 경우는 이런 법칙과 유사한 법칙을 따를 것이고요. 또 RNA가 유전물질인 경우에는 DNA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로 유전물질을 가지고 그 유전물질로부터 단백질을 생성시킨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자체로는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것이 뭐 사람 세포가 됐건 식물 세포가 됐건 세균이 됐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의 예로서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누가 뭐래도 일단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뭐 엔트리라고 해놨지만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손을 많이 만들 텐데 그 자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유전 물질은 이 경우는 이제 DNA를 예로 보여드리는데요. DNA를 많이 증식해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걸 싸기 위한 단백질 껍질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아까 센트럴 도그마 보여드린 것처럼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 자손을 만들 것입니다. 너무나 뭐 단순한 그림 같은데요. 이러한 단순한 이 규칙을 모든 바이러스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아까 바이러스의 종류가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한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 범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그렇다면 이런 그 개괄적으로 보여드린 이 모든 단계에서 각 단계 단계가 좀 더 자세하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포에 침입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침입하는데 이것도 결국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몇 가지 종류를 가져왔습니다만 가장 단순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질 이중층 구조가 있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그럼 세포의 세포막도 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막과 이 세포의 세포막이 이게 퓨전, 융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융합이 일어나면은 바이러스의 이 안에 쌓여있던 이 물질이 결과적으로 세포 질환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지질 이중층을 가진 것이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바이러스한테 잡아먹히는 것처럼 일단 이런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뭐 이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질 이중층을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라면 단백질 껍질로 쌓여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이 단백질 껍질과 결합을 하는 이 세포,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그 세포들을 숙주세포라고 그러죠.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기생체가 되는 것이고 걔네들이 침입해서 증식하는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숙주세포에 어떤 특이적으로 단백질, 단백질 결합으로 결합을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꼭 주사기로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러스마다는 다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또 정교한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를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런 과정들이 전 슬라이드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아 그럼 바이러스들은 저런 식으로 그냥 세포에 막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마다 어떤 바이러스는 예를 들자면 사람 세포에는 들어가는데 무슨 돼지 세포에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람 세포에 들어가더라도 신경세포에는 들어가는데 혈액세포에는 안 들어가고요. 아주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제가 이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모집화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바이러스를 확대한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어떤 바이러스의 특정 여기 이렇게 모집화된 이런 하나하나의 단백질들이 바로 확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네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세포, 숙주세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부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숙주세포에서는 또 그 숙주세포 나름대로 몇 가지 단백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이 숙주세포의 단백질이 아주 특이적으로 친화성을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HIV 같은 경우는 이 CD4라는 이러한 단백질을 가지는 이러한 특정한 면역세포에 들어가는 친화성이 있는데요. 이 면역세포들은 이 CD4라는 단백질을 가지는 것을 HIV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자신의 면역세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틴들이, 단백질들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HIV는 또 역시 바로 이 단백질에 자기 단백질에 아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아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앵커, 무슨 뭐 어디다 딱 화살을 박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박아서 이 세포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 있는 대충 그려져 있는 이 단백질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딱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빨간색 부분 또는 오렌지색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이런 단백질들과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학자들이 심지어 저 빨간색 부분이 어딘가, 저 오렌지색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막 이런 구조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또 실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저런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부분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 저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숙주의 단백질에 결합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면역 반응으로 항체가 생겨서 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이 결합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것도 역시나 저희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서 바이러스의 결과적으로는 증식을 막는 그런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다음 이제 이 과정 중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은요. 바이러스가 아까 유전자가 복제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어떤 경우는 유전물질이 DNA인 경우도 있고 RNA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류마다 다 종류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RNA가 이 유전물질인 경우에는 그 RNA 자체가 바로 따로 전사가 될 필요 없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그 정보를 전령으로 전달해주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mRNA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RNA가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인데 RNA를 그냥 RNA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RNA를 다시 DNA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RNA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까 그 센트럴 도그마에서의 법칙이 아주 유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나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매우 놀라워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또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마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RNA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단계 이 바이러스들이 자신의 DNA나 RNA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손을 어떻게 만들까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세균 같은 경우는요.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균들은 그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뭐 30분에 한 번 분열을 하다 보면 한 번에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그런 이분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런데 그런 효율로 보면은요 바이러스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 DNA나 이런 유전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냥 섞어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자손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 조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정20면체 바이러스인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또는 빨간색, 노란 색깔로 다르게 표현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로만 이 바이러스 껍데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뭐 DNA라면 또는 RNA라면 그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 단백질의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친화도, 그러니까 특이적인 결합에 의해서 저절로 DNA나 RNA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저절로 친화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저절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냥 섞어주면 알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균의 이분법 같은 것보다는 아주 효율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막 잘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보면 안에 DNA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엉터리 불량품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 껍데기가 없는 DNA가 만들어지는 그런 불량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량품이 생기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많은 자손을 남기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에서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잘 이렇게 쌓여지면 이 경우는 이제 그 지질 이중층을 막을 가지는 바이러스의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안에서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이런 데 잘 심어놨다가 이런 데에서 이것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떤 싹이 나듯이 버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자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옆에 그 전자현미경 사진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실제적인 사진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준비한 파트에서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결국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것을 유전물질로 가지나 어떻게 증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가 워낙 바이러스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하더라도 유전물질이나 모양이나 구조에서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비교적 그 좀 통일된 그 바이러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특성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파트에서는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면역 반응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크게 거기 보면은 우리 면역 반응을 뭐 innate immunity, 한국말로 선천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adaptive immunity, 적응 면역이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런 이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몸에는 이 면역 반응이 여러 가지 어떤 층층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 이 선천 면역이라고 한 거에서 여기 인터페론이라고 IFN이라고 한 것이요. 인터페론이라고 하면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인터페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이라는 우리 사람 몸에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옆에 세포에 가가지고 작동을 하면은 그 옆에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터페론을 막 내면서 내 친구들아 나는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긴 한데 너희들은 아프지 마. 약간 뭐 이런 약간 시그널을 주는 그런 신호를 서로 또 대화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것이 항체라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B세포라는 것이 이제 항체를 내가지고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가 제대로 세포 안으로도 못 들어가게 해주고 결국은 바이러스를 말하자면 자꾸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그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리면 항체는 더 이상 작동을 못합니다. 항체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면역 반응에서 최후의 이제 수단을 써야 됩니다. 이 최후의 수단은 여기 있는 CD8, CD8, T세이라고 하는 면역세포인데 이것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아예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면 그 와중에 거기서 증식하고 있던 바이러스들도 같이 제거가 되겠죠. 제대로 증식을 못하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굳이 따지면 최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면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몸 자체도 손해가 좀 있죠. 그 세포도 죽여야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이 저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빠져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따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CD4, CD4 T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막 억제하진 않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좀 사령관으로서 넌 이거하고 넌 이거하고 하는 조율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런 조절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그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조절을 할 때 쓰는 것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단백질이 나와서 결국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대화와 명령과 조절을 서로 하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사령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식을 하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면역 반응은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면역 반응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또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니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만 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이런 인터페론이 안 나오다가 어떨 때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인터페론이 나오지? 바로 이것에 대한 지금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이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떤 바이러스들은 RNA를 자기 유전물질로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 유전물질을 복제하다 보면 RNA에서 RNA를 만들다 보면 RNA가 두 가닥이 된 그런 상태의 RNA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RNA가 두 가닥이 있는 그런 물질은 정상적인 사람 세포에는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좀 의인화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이 있다가 이것들은 만약에 두 가닥 RNA에만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면 평소에는 거기에 결합할 물질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두 가닥 RNA가 우리 몸의 세포에 생기면 그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의인화를 한다면 이거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건 이건 좀 뭐가 이상한 건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신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제가 복잡한 여기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닥 RNA에만 결합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우리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두 가닥 RNA에 결합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론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위 세포에서 이런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단백질들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면역 반응을 벌써 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라면 사실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이 바이러스가 또 이러한 면역 반응을 요리조리 피해가기도 하고요. 또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약간 이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 반응의 전투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바이러스는 이런 또 면역 반응을 어떻게 회피해가는지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요. 아까 제가 이런 경로들을 활성화돼가지고 인터페론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어떤 바이러스 단백질들은요. 제가 여기 가위를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지금 그냥 그 은유가 아니고요. 그 단백질들을 그냥 잘라내버려요. 바이러스가. 가위질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 이 경로가 무산되겠죠. 뭐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인터페론도 안 나올 것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아주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는 면역 반응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좀 센 회피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말 단계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이 CD8 T세리라는 것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것도 막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제가 약간 확대했는데요. 여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을 제가 깃발 단백질, 깃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러한 단백질에 바이러스의 조각을 얹어놓습니다. 얹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이 세포도 저희 숙주세포니까 사람 세포니까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라고 지금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와서 이 CD8 세포가 와서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바이러스들은 이 바이러스 조각이
여기까지 나가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화살표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바이러스, 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은 돼 있지만 옆에 이제 자기 친구 세포한테 나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나 죽여 이런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또 아주 재미있는 회피 전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지금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로 항체를 통한 것입니다. 항체에 대한 면역 반응 회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온다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증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항체가 먼저 결합을 해버리면 아까 제가 뭐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단백질이 숙주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굉장히 우월한 좋은 면역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면 결국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자꾸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체가 결합을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널리 알려진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 기전입니다. 한 가지 전제는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항체의 결합은 저해해야 되지만 사실 아까 그 숙주단백질과의 결합은 또 저기 망가지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는 또 기가 막히게도 그런 수를 또 잘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면역 반응 회피에 좋은 예가 되고요.